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고혈압에 사용하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 거 아세요? 사용할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에센셜 오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혈압이었어요. 지금은 정상이에요. 굉장히 좀 낮은 저혈압이어서 소화도 잘안 되고, 잠도 잘못 자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건선도 있고, 아우, 셀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정도였습니다. 정상적인 혈압으로 올려줘야만이 제가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혈압을 높이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상승시켜주는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너무 착 한, 에센셜 오일, 이 로즈마리는 과명이 꿀풀과에 속해요. 특히 원산지는 뭐 아프리카, 남아공, 말라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게또 로즈마리고요. 로즈마리의 종류가 100여 종이 넘어요. 특히 이 로즈마리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 있는 로즈마리가 또 따로 있고요. 특징은 해풍을 맞고 자라니까요. 해변가에 많이 자생을 하고 또잘 자라요. 키가 한 2m 정도 크는 나무에 이 로즈마리 잎이 뾰족뾰족뾰족뾰족 삐죽삐죽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로즈마리를 따서 소나무 잎보다는 작아요. 소나무 잎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죠. 이 잎을 따서 말렸어요. 이렇게 이 로즈마리를 말려서 우리가 차로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죠. 근데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키우는 로즈마리는, 특히 가정에서 식용으로 쓴 로즈마리는요, 잎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잘라서 고기를 굽거나 또뭐 스테이크 같은데 이렇게 위에 예쁘게 디피하잖아요. 토핑으로 올리기도 하고 뭐 피자 구울 때도 쓰고 하는데, 이 로즈마리는 식용으로 쓰는 로즈마리고요.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는 로즈마리의 특징은 이 잎이 가시 같아요. 맨손으로 잡으면 막 찔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도 가죽으로 만든 큰 장갑을 끼고 가위로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택한 이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바로 버벤온 케모타입입니다. 로즈마리는 세 가지 케모타입으로 크게 나뉘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하지만 피부 미용인들이 피부에 적용하는 바디 마사지 오일이나 바디 오일로 쓰거나 또 피부에 적용할 때는 꼭 버벤온 케모타일 로즈마리를 선택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로즈마리는 미들로트예요. 보통 미들로트는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많이 붙이죠. 특히 이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로즈마리 잎 오일이라고 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따라 붙죠. 리모네, 일랄룰, 뭐 대표적으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얼굴 피부에 적용할 때는요, 특히 여드름이 있거나 모공이 좀 넓어졌거나 좀 지루한 피부에 사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 지루성 탈모, 또 원형 탈모,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연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피지가 많이 고여 있을 때, 피지가 이 두피에 많이 있어서 머리 냄새가 나곤 할 때, 로즈마리와 캐러웨이와 세다우드와 레몬글래스, 이렇게 브랜딩해서 두피 관리를 해요. 동일하게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샴푸에 한번 짜서 손바닥에서 네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 감으시게 되면 머리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바디에 적용할 때는 기력이 좀 쇠하고 노인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특히 고혈압이 있다가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력이 많이 쇠해지시고 하면은 혈압이 이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로즈마리를 또 적극적으로 추천 하고요. 또 저처럼 이 유전적으로 저혈압으로 태어나신 분들, 또 저혈압을 태어나신 분들이 수족냉증이 있고 또 면역이 좀 약해요.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이렇게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저혈압인 분들이 브랜딩해서 쓰면 너무 좋은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10ml 공병에 로즈마리, 피소, 블랙페퍼, 진저를 각각 50방울씩 브랜딩해서 입욕하실 때 8방울 넣고 입욕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돼요. 그렇다고 고혈압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로즈마리예요. 이 처방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살 빼기 할 때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로즈마리죠. 하지만 주의사항도 많아요. 효과가 좀 많을수록 주의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고혈압이 사용하게 되면 혈압을 더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는 주니퍼베리를 사용하고 저혈압이 있을 때는 로즈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다른 에센셜 오일과 혈압을 낮추는 에센셜 오일과 함께 브랜딩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이 로즈마리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주시고 상담하에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게 또 로즈마리예요. 당뇨병 환자들 사용을 또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에센셜 오일과 브랜딩을 했을 때는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로즈마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에겐 너무너무 잘 맞는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이겠죠. 저와 비슷한 체질을 갖고 있고 혈압이 저혈압이 있으면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브랜딩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또 향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로즈마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로즈마리 향기가 궁금하시다고요? 로즈마리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잠질식 향 11번이죠. 여기다가 한번 떨어뜨려서 네, 이 로즈마리의 첫 향은요. 한 스파이시 향기가 나요. 그 민트 향기가 나면서 약간 매운 향기예요. 그래서 화한 민트 향기가 나면서 신선한 풀향, 숲에 온 향기가 나는 것이 로즈마리예요. 약간의 우디 향기도 잔향에 깔려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 혈압을 상승하는 입욕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ml 공병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2.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2.5ml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50방울씩 브랜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2.5ml 정도만, 4분의 1 정도만 따르겠습니다. 2.5ml 따랐습니다. 희소업 에센셜 오일입니다. 동일하게 자, 2.5ml 따르겠습니다. 희소업 2.5ml 브랜딩 했고요. 자, 5ml 됐습니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도 2.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총 7.5ml 됐습니다. 진저 에센셜 오일입니다. 2.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총 10ml가 되겠죠. 턱까지 10ml 가득 넘치게 다루시면 드롭을 넣었을 때 쏟아질 수 있어요. 위로 솟구치니까요. 자, 총 10ml 브랜딩 했습니다. 미리수로 브랜딩 할 때는 2.5ml씩 동일하게 브랜딩 하시고 방울수로 브랜딩 하실 때는 50방울씩 브랜딩 하시면 딱 나옵니다. 근데 50방울씩 브랜딩 하시면 10ml가 안 나오고 한 7일에서 한 7.5ml 정도 나옵니다. 자, 50번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혈압을 상승하고 정상적인 혈압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입욕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